행복과 참담. 지난 여름 성당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신부님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성당 밖으로 산책을 나가셨다. 어느 허름한 집 앞을 지나가려는데 집 안에서 깔깔대고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걸음을 멈춘 신부님께서는 이러한 허술한 집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기에 저토록 웃어댈까 하고 엉성한 담 사이로 집안을 살폈다. 다름 아닌 걸음마를 배운 지 한 살짜리쯤 되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손뼉을 치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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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웃어대는 것이었다. 아, 여기가 바로 천당이로구나 하며 발길을 돌린 신부님은 갑자기 바다 건너 고향에 부모 형제들이 그리워진다. 사제관 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니 새삼 허전한 마음에 이불 옆에 놓여있는 베개를 발로 걷어찼다. 잠시 후 신부님께서는 방구석으로 나가 떨어진 베개를 어루만지며 하, 미안하구나.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시고는 베개를 집어넣고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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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을 치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한다. 행복이란 큰 것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조그만 것이지만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천당이 아닌가 생각된다. 감사합니다.